시간 내에 못 전해주시면 어떡하세요? 어쩌면 남으면 대학가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전단지를 나눠주시는 어르신들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. 과연 이분들의 퇴근 시간 언제일까요? 손에 있는 전단지를 다 돌려야만 퇴근할 수 있는 걸까요? 이제 어머님들 날씨도 추운데 전시 시간 항상 돌리시잖아요. 예예. 몇 장 정도 돌려야지 이제 댁에 돌아가시는지. 2시간 떡이 안 해. 저녁에 또 5시에서 7시까지 2시간. 그럼 요거 만약에 시간 내에 못 전해주시면 어떡하세요? 어쩌면 남으면 갖다 놔. 그 집이다. 그 집이다. 갖다 놔. 많이 돌리든 적게 돌리든 시간 동안 그렇게.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? 그러죠. 한간에 할머니들이 할당받은 전단지를 다 돌려야만이 퇴근한다는 말이 있는데요. 사실 그건 아니고 시급제라고 합니다. 요것도 이제 있을 때가 이제 막 딸만 있는 거 아니야. 많이 있으면 좋지. 우리들도 그쵸. 용돈 벌었고 할매들은 요새 너무 들어가서 현지도 할매가 돈이시야 할매 놀이에. 소주 용돈도 조금씩 주는 그런 보람으로 하시는 거세요? 그러죠, 그러죠. 자족들한테 손 못 벌잖아. 자족들 살기도 다 힘든지. 저는 맨 처음 생각했을 때 이거 손에 쥔 거를 빨리 없애야 집에 가시는 줄 알고 이 어르신의 경우에는 딱 2시간씩 점심, 저녁 시간에 돌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. 다른 분들에게도 좀 여쭤봤는데 가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어요. 그렇다면 이 전단지 배포 알바 페이는 얼마일까요? 혹시라도 어르신이라고 해가지고 뭐 적정한 금액을 못 받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도 들기도 하더라고요. 페이 같은 경우 8,000원대였어요. 가게마다 좀 다른 건가요? 아니요, 거의 비슷할 건데 바쁜 날 있잖아요. 주말 네. 같은 날. 그런 날 제가 좀 또 더 주거든요. 왜냐면 할머니들 많이 돌리죠. 전단지 배포 시급은 비교적 거리가 한산한 평일에는 8,000원에서 9,000원 정도 한다고 하고요. 사람이 많은 주말에는 10,000원 정도 한다고 해요. 그런데 어르신들은 어떻게 이 아르바이트를 구하셨을까요? 알바몬이나 알바 천국에서 구하신 것도 아닐 것 같은데 말이죠. 꼬야라고 하시던데 전단지 이제 그 제일 관리하시는 분. 그분한테 말하면 이제 같이 일하신 할머니들이 오야라는 게 그 할머님인가요? 그런 총괄하는 그런 할머니 손도 돌리세요. 근데 금도 돌리면서 정리해보자면 지역 전단지계에 왕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. 그분을 오야라고 부르는데 가게에서 오야 할머니에게 일을 맡기면 그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들에게 일을 배분해 주신다고 하세요. 물론 그 오야 할머니도 전단지를 같이 돌리시기도 하고요. 일을 배분받은 할머니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만큼 일을 하시고 그 가게에서 직접 일당을 받아가신다고 합니다. 오늘의 결론! 전단지 할머님은 정해진 할당량을 다 돌려야만 퇴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만큼만 돌리시고 퇴근하신다. 한마디로 시급제라는 겁니다.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막 잘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. 안 받으려고 냅둬! 그리고 받아주면 감사하고 그쵸. 받아주면 그냥 감사합니다. 그리고 안 받으면 신앙하게 놔둬야 돼. 억지로 몇 개 더 뽑아라. 큰일 나.